한국 직업 방송과 연합뉴스 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그렇습니다. 15대 대기업 임원진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보여주기식 투자나 대통령과의 독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5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미 경제인단에서는 빠졌던 롯데와 포스코, KT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기 위해 만난 겁니다. 삼성회의소는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의 자리를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룹별로 고용이나 투자 계획을 내놓던 보여주기식 관행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인 회동 일정도 맞춰봤습니다. 당초 이달 말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통령 휴가 기간과 겹쳐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살펴본 뒤가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그룹의 참석자는 총수가 공석인 삼성을 빼고는 가급적 회장들이 나오는 것으로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그룹 총수의 단독 면담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넘게 조사만 해온 사건을 검찰이 압수수색 보름 만에 혐의점을 찾아냈습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무용 논의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과 MP그룹을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신고로 2년 넘게 미스터피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던 시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보름 만에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증거를 찾아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검찰에 미스터피자를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이 수사한 사안과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은 혐의가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미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동안의 전속 고발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형태의 전속 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 피자업체 피자헛과 피자의 땅 세 곳도 공정위 신고 후 6개월 이상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전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골프전 운영업주들은 조사 범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공정위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취업자 증가가 30만 명에 턱걸이하며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대비 24만 3천 명 증가한 이후 매달 37만 명 이상 늘다가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고용률은 61.4%로 0.2%포인트 상승하고 6월 기준으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6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 7월부터 내내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이면 청년 실업자가 13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및 고용 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5세에서 29세 청년층 인구에서 부족한 일자리는 약 95만 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99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돼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청년 일자리는 104만 8천 개로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취업 청년이 오는 2021년 134만 1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5월까지 거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23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세수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11조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세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51.1%로 5개월 만에 목표 세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법인세가 31조 4천억 원으로 4조 3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1조 8천억 원 증가한 32조 원이 거쳤습니다.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에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 롯데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관세청이 무리하게 면세 점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HDC 신라 와 한화 갤러리아 타임 월드가 선정되었으며 서울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 SM 면세점.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3개 면세점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호텔 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호텔 롯데는 191점을 적게 받아 두 차례의 사업자 선정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롯데에게 왜 불이익을 주었는지 조사했지만 담당자들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류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를 허위로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선정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은 필요성이 없는데도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도에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고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다만 감사원은 미로와 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네, 이번 여름에 서울 도심에서 모래사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강 몽땅 여름축제 도중에 이틀 동안 잠수교 전 구간이 모래사장으로 변신하는데요. 축제 기간 한강공원 11곳에서는 프로그램 80개가 진행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재즈 축제인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매년 가을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이 축제를 올해는 여름에 한강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제작진이 기획한 한여름밤의 재즈 공연이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한강 여름축제. 한강몽땅이 선보이는 80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한강몽땅에는 예년에는 없던 7개 프로그램이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잠수교 바캉스.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막고 모래를 깔아 백사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잠수교를
하루 이상 통제한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 잠수교가 3일간 막힙니다. 그리고 잠수교에 해변을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잠수교 전체를 백사장으로 해서 500m 이상 구간에 모래밭이 깔리게 되고요. 그동안 한강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상 레포츠를 한 데 모아 카약과 카누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종목부터 오리보트까지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여름밤, 한강 다리 아래서 열리는 이색영화관, 다리 밑 영화제는 변함없이 개최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 기준금리가 같아졌지만 아직 외환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데다 1,4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여전히 부진한 내수 등이 금리 인상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까지 채권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98%가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7월 상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4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5% 증가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억 달러 이상인 고가의 시추 플랜트선 수출이 있었던 데다 반도체 수출도 계속해서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0.2%,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23.7%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7.2%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여전히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 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있지만 소비,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었고 6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 역시 14.8% 감소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했다는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도 64.8% 급감하고 고용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진단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올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수가 무려 8만 명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문을 뚫기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1년이 채 안 돼서 퇴사를 하는 청년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데요. 참 문제인 것 같죠? 네, 요즘 제 주변에서도 퇴사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왜 나오게 되는지 조금은 의문이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 내에 퇴사를 하는 직장인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20, 30대 직장인 5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사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무려 97.8%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6.7%가 실제로 1년 내에 퇴사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요. 2016년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8.2%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이 27%대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퇴사를 한다니. 그렇다면 유독 퇴사율이 높은 회사들의 유형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높은 기업은 주로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32.5%에 달하는데요. 잡코리아에서 역시 같은 조사를 했는데 1년 안에 퇴사한 직원 중에 33.5%가 중소기업에 다녔던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복지나 연봉 수준이 생각했던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직군과 학력에 따라서 살펴보면요, 퇴사율의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문대 졸업자가 취업률을 유지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계열별로 보면 교육계열은 81.1%, 공학계열은 79.5%, 의학계열은 77.6%로 취업률을 유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인문계열은 68.2%에 불과했는데요. 비율로 봤을 때 인문계열 졸업자 10명 중에 3명은 1년 내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기 퇴사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기업대로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하고 또다시 청년 구직자들도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셈인데 이렇게 조기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기대와는 달리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본인과 맞지 않았다는 반응이 제일 높았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지난해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시면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에 대해서 16.7%가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뽑았고요. 이어서 연봉에 대한 불만이 13.1%, 또 대학원 진학과 같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도 12.4%였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밖에 경력 관리를 위해서 퇴사를 했다라는 응답도 12.2%에 달했습니다. 네, 특히 신입 때는 업무에 익숙치가 않아서 더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 참으면 업무에도 쉽게 적응하고 연봉도 점차 늘 수 있을 텐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금방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퇴사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설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퇴직을 생각하거나 퇴직을 한 2030 직장인들의 경우에 퇴사의 가장 구체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신입사원 연수에 가서 일부러 잠도 자지 않고 힘들게 행군을 하는 식의 고루한 군대식 문화를 강요하거나 할 일이 끝났는데도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근을 못하는 비효율적인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술을 강요하면서 업무의 연장선이 되는 회식 문화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는 거죠. 특히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또 일의 가치와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는 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대 가치관은 빠르게 변하는 반면 조직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체감 차이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퇴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퇴사학교라는 곳까지 생겨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퇴사학교라고요? 어떻게 퇴사를 할지 도와주는 학원과도 같은 개념인가요? 이름만 들으면요, 왠지 퇴사를 종용하는 곳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특징은 무작정 퇴사를 권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작정 사표를 내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퇴사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여러 방면으로 주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곳의 학칙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회사에서 절대 소문내지 않기, 사무실에서는 절대 졸업하지 않기, 부장님께 절대 들키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들을수록 참 흥미로운 곳인 것 같은데요. 왠지 은밀하게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루한 회사 생활에서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역시 젊은 층이 많은 편인가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외로 퇴사학교의 학생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었는데요. 수강생도 매월 200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다양한 직군들의 직장인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령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이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퇴사 학교 수업의 최종 목표는 퇴사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더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게 된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 퇴사 학교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될 회사가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 동기부여를 찾는 지금과 같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퇴사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열린 조직 문화,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신입사원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회사가 학교는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꾸준히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건 회사가 되겠죠.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